네, 안녕하세요. 2020년 육군 공무원 행정구급에 합격한 박채영입니다. 저의 수험 기간은 작년 10월 정도부터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수험 기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올해 필기 시험이 사실 워낙 어려웠다 보니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고 기대를 못했던 만큼 배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무원을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가족 중에 군인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일찍이부터 알고 있었지만 선뜻 수험생이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직업관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는 워낙 베이스가 없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막막함이 앞서서 공무원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인강을 찾던 중에 와우에듀라는 인강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강은 많지만 공무원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강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와우에듀에서 짜여졌던 공무원 프리패스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만 읽다가 저의 수험 공부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서 하루하루 공부를 했고 저도 모르게 노는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시간적인 부분에 노력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인강을 들으면서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는 기본서를 1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교수님은 세 분 모두 너무 즐겁게 수업을 잘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법 교수님이셨던 이영화 교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행정법이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겁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어렵지 않도록 판례나 이론적인 부분들을 여러 사례를 섞어가면서 즐겁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모의고사 형식으로 기출문제를 직접 교수님께서 만드셔서 시험 형식으로 풀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이 긴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슬럼프 기간이 있었다고 딱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공시생들이 가지고 있는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주눅들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 슬럼프가 생기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인 2021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공무원 채용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